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젠 PC의 쿨러 교체 및 서멀 컴파운드 재도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날씨도 더워지고 CPU 온도를 조금 낮춰보려고 MSI에서 출시한 코어 리퀴드 S360 쿨러와 조금 비싸지만 상위 서멀 그리스인 크라이오넛 익스트림을 구입했습니다. MSI 코어 리퀴드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우선 3열 LCD 있는 제품들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전원부 쿨링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전원부 쿨링이 있는 다른 제품으로는 유진2 시리즈나 아틱 리퀴드, 프리저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틱은 LCD가 없어서 제외하고 유진은 가격 차이가 좀 나서 이 제품으로 구입했어요. NGXT 크라켄도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지만 유진과 같은 이유로 가격대가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LCD는 2.4인치로 유진360의 3.5인치보다는 조금 작지만 CPU 온도, 팬 스피드 등 필요한 정보만 띄워서 이 정도면 충분하고 아세텍 펌프로 신뢰성이 좋고 전원부 쿨링이 되는 점이 장점입니다. 유진2360도 아세텍 펌프를 사용하고 전원부 쿨링이 되는데요. 여기에 산업용 녹두화 펜과 3.5인치 LCD 그리고 아이다 64를 활용해 조금 더 세부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쿨러 교체 전과 교체 후 기본 서멀 적용 그리고 서멀 그리즐리 크라이오넛 익스트림 도포 후 온도 변화를 비교해 볼게요.
서멀라이트 쿨러의 RSI T9 플러스 플래티넘을 도포한 지 8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세 결과 모두 점수는 비슷하게 유지했지만 패키지 온도는 교체 후 기본 서멀일 때 1.2도, 곰 서멀일 때 5.1도 각각 떨어져서 교체 전보다 교체 후가 기본 서멀보다 곰 익스트림 서멀이 더 쿨링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온도도 함께 낮아졌는데요. 전원부 쿨링 때문인지 CPU 근처 유닛들도 함께 쿨링이 되는 것 같아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로 점수는 비슷하지만 패키지 온도는 쿨러 교체 전에 비해 각각 2.7도, 5.1도 하락했습니다. 시네벤치는 앞에 3D 마크보다 CPU 부하를 많이 주는 테스트인데요. 기존에는 패키지 기준 90.4도였지만 쿨러 교체 후 2.3도 감소한 88.1도, 곰 서멀 적용 후 2도 더 감소한 86.1도로 체감할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멀 작업하는 김에 인텔 PC도 재도포했는데요. 인텔 PC에는 RSI T9 플러스를 도포한 지 1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온도 비교를 위해 재도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쿨러밋 써멀그리스 온도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쿨러만 교체 시 1도에서 3도, 써멀까지 교체 시 4도에서 5도 정도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5도 이상도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CPU 바로 옆에 있는 메모리 온도도 함께 낮아졌는데요. 현재 메모리는 3800에 CL14, 전압은 1.54V로 세팅해서 스파쿨링을 따로 하고 있는 상태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쿨러 교체 후 메모리 온도도 0.8도에서 2.5도 정도 더 낮아졌습니다. 쿨러 교체만으로도 온도는 조금 내려가지만 더 욕심내서 고성능 써멀도 함께 사용하시면 쿨링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